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진짜 한 몇 달, 6개월 넘었나요? 오랜만에 공백을 깨고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아시아, 특히 뭐 동남아시아 힙합 음악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다 보니까 한동안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제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는 도대체 저한테 언제 올라오는 것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또 추천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또 꽂히는 곡을 하나 또 들었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아니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래퍼예요. 파키라는 래퍼인데 로찌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로찌를 해석을 해보니까 영어로 러프, 거칠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 래퍼의 음악이 굉장히 꽂혔어요. 이태리 힙합 다른 리액션 비디오를 생각을 해보면 뭐 다크폴로게, 뭐 카포플라자, 지올리어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들의 랩 자체가 굉장히 좀 톤도 낮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드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키는 랩 스타일 자체도 이 곡의 이름답게 굉장히 거칠고 뮤직비디오도 매우 스트릿한 느낌을 주면서 제가 이태리 힙합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되게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곡은 완전히 약간 스트릿 라이프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반영하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없이 시작을 해볼게요. 파키의 로찌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ound 난 건가? 어우, 이 러프 라이더스들. 와, 랩 스타일 진짜 독특하네요. 근데 그 표정 있죠? 약간 그 인상 쓰고 있는 그 표정들도 굉장히 인상 깊고 제가 여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던 이태리 래퍼들이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나 이거 왜 그 뮤직비디오 생각나지? DJ 칼리디의 Welcome to my hood 생각났어. 브르 브르 아, 신난다, 진짜. 그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진짜 하드코어예요. 진짜 멋있는데? 진짜 다른 것 같아, 여타 래퍼들이랑. 약간 그 바나나의 느낌이 있어. 하하. 완전히 후드스타네. 야, 미쳤는데?
아, 플로우 되게 특이하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탈리아 트랩핏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너무 좋은데? 제가 들었던 이탈리아 힙합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제가 많은 곡을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진짜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 곡이에요. 진짜 좋아요.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원했다고. 아, 저 담배를 물고 딱 가는 모습이 겁나 멋있다.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길거리의 삶? 약간 진짜 그 갱스터의 느낌? 갱의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을 표정에서 팍 보여주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또 남자들은 또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굉장히 또 힘이 나잖아요. 특히 뭐 운동할 때도 막 힘을 막더쓸 수도 있고. 특히 약간 동네 자체가 그 알잖아요. 우리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던 약간 후드의 느낌으로 앙투라지들 막서 있고 막다 같이 막그 미친 듯이 노는 거. 래핑이 좀 달라요. 제가 들었던 이태리 힙합 아티스트들의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전까지 들어왔던 이태리 힙합 음악들은 어떻게 보면 트랩인데도 불구하고 품위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아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진짜 진짜 트랩 뮤직 같았어요. 트랩이라는 말 자체가 그 생겨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트랩 뮤직 같았어요. 이거 추천해주신 댓글 다셨던 분이 저희 구독자분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는 소홀히 하지 않고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다른 곡들을 추천해주시면 또 열심히 작업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